우리는 보통 세월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요. 나이가 들수록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,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며,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. 우리는 이를 흔히 노인이 됐다고 말하는데요.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%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2년 앞둔 지금, 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곤 있지만, 여전히 노인복지망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.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.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